아, 여도 이 집에도 찬바람 이장 다 예쁘네. 여도 찬바람 쳐버렸어. 찬바람 이장 예쁘세요. 시댁이 몰라요? 시댁에 이장 안 했는데. 직계만 뭐 생각하시기는 하지. 엄마가 모르고만 한 거야. 아, 또 엄마도 고집시다. 이쁘긴 이쁜데. 어? 고집이 너무 심해가지고. 와, 양 드시네. 누구야? 딸내미. 딸내미. 아, 그래도 양은 그래도 끝에 가면 좋고, 꺾기는 좀 꺾네, 그래도 아직은. 네? 우리 딸이야. 어, 아직은 꺾어. 아들도 고집 있네. 아들 고집이 싫어. 이제 고집 없는 사람은 없네, 내가 보기. 어, 와. 대안거리십니다. 버금버금해. 다 모이지 못하겠어요. 다 모이면 싸워요. 다못 모입니다, 여기. 아직까지 너도 나도 손잡고 오손도손 한 집에 절대 못 삽니다, 여기는. 여, 지금 한 집에 아직도 다 이래서 살고, 이, 아니, 이제, 절대 못 살아요, 이 집에는. 하여간, 가족 모여가지고, 뭐밥 먹으러 가거나, 뭐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 싸움 터지거든. 야, 누가 어린데? 야, 아이고. 다 어른이에요. 야, 누가 어린데? 우리 아들이 제일 고집심인 것 같아. 딸내미는 말좀 듣고. 야, 그래도 딸내미는 끝에 가면 좀 수그리요, 그죠? 딸내미는 좀 수그리는데, 야, 뭐 아들은 뭐 아들 때문에 늘 싸워. 뭐가 문제겠어요, 지금 우리 뭐 집을 내놔가지고 언제쯤 나가려는지. 어제 뭐 조정 지역 때문에 못 팔고 세라도 내고 한다고. 엄마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동은 안 됩니다. 매매는 안 되거든요. 매매는 어렵고. 지금은 일단은 조금 손을 조금 박아 수리를 하든지 해가지고 먼저 세를 먼저 내세요. 세를 내시고 지금은 이게 엄마가 매매할 철은 놓쳤어요. 지금 매매로 지금 하시기는 놓쳤고 그렇다고 지금 완전 헐값에는 못 던지잖아요. 그지? 엄마 좀 금액 좀 내놨지? 그럼 뭐 나이건 아닌데도 요즘 그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올랐어요. 지금 올라가지고 그죠? 엄마가 해서 마이 다운 안 시키고는 지금 그게 안 팔린다 하거든요. 하면서요. 그리고 그쪽 둘레로 지금 재개발 뭐 지금 뭐 난리라요. 많이 들어가죠. 예, 재개발 많이 들어가요. 주변이 그죠? 그래서 재개발 때문에 엄마는 지금 나갈 거라 생각하지. 어? 조정 지역 때문에 안 돼가지고 무슨 지역요? 조정 지역으로 조성 지역.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대출도 옛날엔 70% 됐는데 지금 50%밖에 안 되니까 안 나가요, 이거 지금. 어려워. 무슨 누가 앞으로 되는데? 저 앞으로요. 엄마의 앞으로? 엄마는 지금 시기 놓쳤었다. 언제쯤이 좋았을까요? 주소 언제 안 불러봐요, 주소. 주소. 잠깐만. 예. 4년 전에 냈어야 되네. 4년 전에다가 이동을 했어야 되네. 4년 전에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파트다, 그죠? 아파트인데, 엄마가 여기서 금액을 조금 내려오면 나가긴 나가요. 어, 한 2천, 3천 정도 내야 그 되거든요. 정도는 많이 내놨어요. 지금 더 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좀, 엄마가 내라는 데서 좀더 내려야 돼요. 2, 3천 수리비 빼주면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수리비 지금 5세 2, 3천 드려야 안 되겠어요. 예. 그 정도를 더 빼주면 이게 나가는데, 근데 굳이 이걸 팔고 들어가려고. 아, 지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전세나 뭐 전세에다 들고 계세요, 그냥. 다 날려. 그래요?
엄마 앞으로 그냥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아새끼들 다 쫓아내세요. 이거 죄송한데 애들 집구서 들이지 말라고. 아 그래요? 애새끼들 집구서 들이지 말고 대가리 아파 죽겠네. 대가리가 아파 못 살겠구만. 아 씨발 좋은 소리면 욕지거리밖에 안 나오고 누가 이렇게 험한데? 어? 성질이 왜 이래? 엄마는 이 꼬라지를 보고 사나? 집에 아쉽게들 집구서 오지 마라 그래. 그러고 엄마는 이거 팔면은 본인 앞으로 한 개도 없어요. 그 전세로도 못 가. 돈 다 날리니까. 예, 그, 저거, 힘들어도 버티세요. 버티고, 그, 저거, 뭐고, 그냥 대주님을 조금 다독이시고, 신랑하고 조금 다독이게 갖고, 그냥 이 집에 그냥 버티고 살으셔야 되지. 이거 집을 팔고 나면 근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안 돼요. 더 힘들어가 안 된다니까. 더 안 되고, 내년 후반기에, 내년에 한 들어서 11월 달쯤이나, 그죠? 동짓달에, 동짓달 돼서 엄마가 그때 가서 지갑을 받고 있잖아. 지금 받고. 제가 받으라고. 제가 받고 정말 그때까지 마음 딱 비우고 있으라고.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시라고요. 그럼 아쉽게들한테 돈 좀 내라 해서. 생각이 좀 놀라해. 엄마 나가 지금 키워놨구만. 안 되면 두드려 패버서 뭐. 두드려 패버려라. 성질사 어디 갔어요? 아들한테 보이게. 아들 그러시고. 그럼 쫓아서 호적파 그러면. 아, 그래요? 엄마 호적파가 집에 접근금지시켜요. 야들 오지 마라 그래. 왜요? 자꾸 왔다 가면서 집에 성조가 자꾸 뜨잖아. 성조 조항이 자꾸 집이 자꾸 시끄러우니까 엄마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엄마 자꾸 신경하면 자꾸 오르잖아. 이 터에서 돈 안 들을 일은 없어요. 그래요? 예, 이 터에서 본인 앞으로 대가 있다면서. 네. 신랑 앞으로 잡았으면 난리야 돼. 아, 그래요? 신랑 앞으로는 난리야 되지만 내 앞으로는 돈이 되잖아. 자꾸 계세요, 힘들어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소란이 나면 안 된단 말이야. 집이 좀 조용해야 되거든. 본인은 보기 보다가 엄마는 성격이 좀 조용하세요, 본인이. 좀 조용조용하고 천상 연서잖아. 좀 앵앵거리는 거는 젊은 날에 좀 있어도 보기보다 우직하고 있잖아. 남자다운 성격도 있어. 어? 아직 곱잖아 또 엄마가. 어? 새처럼만 여자 하잖아. 맞지? 그래도 또 이래 좀 짧고 굵게 이런 말을 하는지 엄마가 뭐 애들한테고 막 경호 없이 막 이래 하진 않거든요. 맞지? 근데 잔소리를 아빠도 하나. 이 아빠도 뭐 딱히 관심 있나 집에? 이 시절에 뭐 애들한테 뭐 엄마들 다 키웠지 뭐. 이 시절에는 뭐 아들 엄마가 다 키웠잖아요. 아빠들은 뭐 돈 벌러 나가가 돈이나 갖다 줬지 뭐. 그러니까 이 아빠는 지금 와서 아들하고 소통 안 되는 거 당연해요. 맞아요. 그죠? 그럼 뭐 아빠는 큰 소리도 못 쳐. 그 아시게도 더 큰 소리 더 치지 뭐. 맞지? 네. 그때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 아버지가 한대 때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 때릴 시간도 없고 자고 뭐 그런다고 바쁘고. 아이고 씨. 때릴 시간도 없었어. 네. 그래 이제 다 크는 거 때리지 너 엄마가 때려야 되지 그러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때리고 키워야 돼. 많이 때리는데도 크니까는 엄마 덜 설 때리가 간다. 어? 손때 그 야무질 건데 그거 왜 봐주면서 때리노 그래. 알아 잡을 때랑 구슬게 잡아야 되는데 설 때리가 간다 이거는 덜 때리가지고. 그리고 야는 그 아들놈이는 머리도 좋아요. 야가 머리는 좋은데 지 뜻대로 인력으로 잘 안 되는데 야는 고집 때문에 그래. 야가 고집을 좀 내려놔야 되거든요. 지 고집을 조금 내려놓고 나면 되는데 야가 지금 택도 아닌 고집 발동이 섞으면은 집구석에만 뭐 이제 초타대뿐이구만은 분위기가 막 안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러고 엄마는 조용해야 되는데 본인이 조금 조용하고 있잖아. 이게 좀 안정이라 해야 되나. 집 안에서 안정이 되면은 본인은 밖에 가는 일이고 신랑이고 뭐고 이게 가정 조화가 다 이루어질 텐데 야가 뭐 분위기 험악하게 해보면 엄마는 막 정신부터 둘러 빼보면은 어? 신랑보다 아들이 더 무서워요? 분위기가? 집이 조용하려고 하면 아한테 머리 가는 것보다 달게 해야 되니까. 엄마 안 달기도 돼. 그래. 엄마 고생 시끄내가지고 아 엄마 이마에 켜놨으면은 이제 장애갈 나이가 됐는데 왜 달래? 지 이래갖고 지 마누라인데 이게 장애가가 살겠어요? 옷에 엄마 같은 여자가 되는데? 엄마가 아들 다 버린다 진짜로. 그럼 야가 나중에 장애 가가지고 어느 여자부터 살겠어요? 엄마가 평생 끼고 살란겨. 지금부터 엄마 교육을 좀 다르게 시키라. 야 집에 있으면 야 자리 좀 시켜가지고 보내라고. 응, 지금 어디 취직은 했어요. 이제? 예. 이제? 지난해. 아이고. 그때 밥 떠먹여주고 있고. 학교 늦게 들어가, 학교 안 되고. 뭐 한다고 학교 늦게 가는데? 뭐 또 지, 뭐 또.
머리 한다고 또 한, 뭐, 뭐, 머리도 좀 하고. 뭐 그래, 야가 머리 하려는 아니잖아. 머리 한다고 또 서울가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 또 학교 또. 검생 뽐싸이가지라. 한량이 돼가지고, 참. 시대 장 타서 그렇지. 지가 뭐 무슨 가수를 한단 말이고, 공부해야 되지. 선비인데. 나 선비잖아, 나 선비. 나 대감, 이거 됐는데, 지가 무슨 그걸 한단 말이고, 지 쪼대로 다 하는데, 지 기분 풀리면은, 그거 하고, 이거는 아가 무슨 시금머리기사, 지금. 가가, 그, 가수 하락하면요, 그, 아, 뭐, 연습생, 5만 다 당하더만. 지가 이겨낼 힘이 있어요. 1년 하고 내려오더라고요. 돈 거다, 다 갖다 걸어 해주고. 그거 좀 해준, 간다고 좀 해줬다. 원실 속에서, 뭐, 개코부터 잘한다, 씨. 아들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진짜. 집에서 댕겨요.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저 예천. 딸도 뭐, 고령에가 있고,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오고, 딸내미는 이제 가끔씩 또 오고,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마라 그래. 1년에, 1년에 3번만 오면 되지. 아니다, 4번 오면 되지. 설 명절에 하고, 엄마, 아버지 생신 때만 오면, 생일날만 오라 해서. 지 생일날 한번 오고, 5번 오라, 가지 5번. 지 생일날 한번 오고, 생일달에 한번 오고요. 5번만 딱 오라 그래, 야. 왔었잖아. 집에서 인사 쓰고 들어오면 엄마 두드려 패버리기 덩어리 있잖아. 눈 티나도록 두드려 패버려야 되지. 이 꼬라지를 보고 있노. 집, 야, 그, 저거 집에 엄마 있잖아. 뭐, 집에서 엄마가 뭐 큰 소란이 있었거나, 응? 집에 들어오면은 야 때문에 빈정상하고 속상할 일이 있었거나 성주가 떴다, 내가 볼 때. 집에서 안정이 안 돼서 그래요. 괜찮아. 괜찮으니 있겠네. 원래 들고는 지금 조금 괜찮거든요. 작년까지는 다 힘들었잖아요. 작년까지 다 힘들었고, 내가 볼 때 산바람이라, 이 집에. 산동토가, 산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사는 산소도 집이라니까? 그 산에, 집의 동토는 산소의 동토도 된단 말이야. 그 엄마가 직계만 생각을 하셔가 그래. 내 가정에 직계만 봐서 그렇지. 집안에 산소 이상이 있었다, 이 말이야. 한 4년 전쯤 됐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막 전사보다 왜 이렇게 전신하는 산바람 때문에 다 이렇게 막 들이지는 거 맨날 그 나오는데. 이게 산신동토가 이거는 이 집에 이만큼 엄마 있잖아. 이천거릴 일이 없다, 이게. 금전이 지금 이만큼 안 돌아야 될 집은 아니거든. 그런 게 내, 그, 저거, 엄마도 지금, 엄마도 근데 손끝에 이거 물 마를 날은 없어야 되는데, 왜? 일해요? 예, 일해요. 엄마도 일하러 댕겨야 돼. 일하러 댕기는데도 엄마 이게 지금 힘이 들어가 집을 내놓는다 하면 이거 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누가 사고 쳤는 거지, 뭐. 아니, 지금 그래. 우리 아씨가 건물을 한 개 샀어. 건물을 여기 샀는데 우리 앞으로 뭐 하고 우리 딸 이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전세가 지금 나갈라 해가지고 그리고 그 대출로 많이 있기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고 쳤을 때 엄마가 힘이 들지. 이거를 뭐 전세를 좀 빼가지고 그 전세 맞고 우리가 좀 딴 데가 있을까 싶어서. 근데 엄마가 어차피 그 생각대로 안 돼요. 그쪽에 건 내는 게 빨라요. 네. 그거를 차라리 매매하든지.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매매 안 되네. 그걸 아니 세 내면 되잖아. 세 내는데 대출을 많이 냈거든요. 북한기네 사람들이 대출 많은 집. 그래도 나가요. 그래요. 그래도 엄마 그거 매매란다 참. 전세. 그러면 전세나 뭐 그거 보고 뭐 낸다 카노 엄마 세 내는 거 있잖아. 그 지금 샀는 거를 엄마 세 내는 게 빠르지. 이걸로 지금 움직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본인 거는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 대중님은 지금 날 산대잖아. 그 사람 앞으로 잡아놓은 문서를 움직이라니까. 그리고 딸 앞으로 전 잡았다, 이제. 딸 앞으로 잡아놨으면 야 앞으로 그걸 빨리 움직이는 게 나아. 그래요? 예, 그걸로 변동시키세요. 대출도 많이 있고. 대출만 있어도 우리 나가요. 대출만 있어도 그, 뭐라 카노, 은행에서 잡아도 그것만큼만 내면 되잖아. 반전세 내면 되잖아. 월세 깔아가 내면 되잖아요. 연경동 어디, 저 파공산 밑에? 예. 그게 오히려 엄마 기운이 그거 나가겠다. 그래요? 그걸로 돌리세요. 그걸로 돌리갖고, 그게 빠르지. 엄마 이 집은 지금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전세도 안 나갈 것 같아요. 이거, 이 집을 전세로 낸다고? 그럼 엄마 어디 가서 살 건데? 어디 뭐 싸글세라도 가려고. 왜? 아니, 돈이 힘들어서, 우리 아저씨도 뭐 1단위도 옴달 마리까지 하고 간두거든요. 그래서. 지하라 살이 놔두고 가거라. 엄마 왜 신경 쓰는데도 그래? 약간 돈은 내가 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거 놔둬야지 아빠야가 일을 계속하지. 엄마가 왜? 돌아간다. 돌아가요.
돌아가고 저거 새 나간다니까. 아, 그래요? 응. 그럼 다행이다. 어? 그 새 나가니까 조금만 더 있어봐요. 한 두 달만 더 버티소. 3월 말이랜 그 사람이 나간다 가거든요. 그 두 달만 버티라고. 두 달 안에 해결 다 나네, 뭐. 그래요? 어. 다행이다. 그 사람이 그, 저거, 좀 이따 더 끌 수도 있잖아. 그 지금 있는 사람이. 그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인데? 밑에 1층은 커피숍이고 옆에는 그 뭐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3월 말일에 나간다 하거든요. 갑자기 주인이 바뀌어가 다 나가나? 뭐 기한이 다 됐다 하네요. 난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한 번도 그런 저 사본 적이 없으니까 원래 다 그 공인중개사에서 다 뛰어준다 하는데 그날 아무도 안 뛰어줘가 우리는 못 모르고 살았더니 아이고야. 그런 거도 있어? 뭐 언제 샀는데? 작년에 샀으면 좀 안 좋긴 안 좋은데 그래. 엄마는 그 문서를 잡으면서 왜 그걸 또 바로 안 알아봤는데. 어차피 이거는 전세로도 안 나가요. 지금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고 지금 그 있는 거 그거를 그 빨리 해가지고 서둘러서 그거 광고 때리가 그거 내세요. 그거. 그게 빨라요. 그리고 그 샀는데 그 부동산에 좀 쪼으세요. 그 부동산에 쪼으면은 그거 나가요. 그게 나가지 사는 집은 원 그거는 놔두세요 그냥. 놔두고 그 지금 이마에 안 될 일이 없잖아. 그대가 좀 빌었어요. 엄마가 뭐 빌고 뭐 하고 이런 거 없고. 건물진 그 저거 삼는 게 몇 달 됐어요? 날 등기했어요. 얼마 안 됐네 그 뭐. 와 이런 걸 하면서 엄마 어디가 물어보지도 안 하거나. 갑자기 했어요. 우리 아저씨가. 몇 달 안 계약해가지고 그게 뭐 2년이 돼야지 등기 이전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그 딸 앞으로 내버렸다. 그 원 집 문서를. 네. 갑자기 그걸 왜 서둘러 붙지? 지금 원래 문서는 약한데. 우리 딸도야. 딸도 좀 약하지요. 아직 어리잖아. 네, 어려요. 그래 시집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한 2년 들고 있다가 팔든가 일하려고. 그런 돈 그거 하려고. 예. 뭔 소리 조금. 아 차라리 왜 대주님 앞으로 왜 안 잡았는데. 1가구 2주택은 또 뭐 그래가지고. 어차피 2년 있다 팔 것 같으면은 그때. 내가 집에 전에 집에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내 앞으로 해놨는 집이 있어가지고. 그 등기하기 전에 알아봤었으면 되는데 등기할 때는 몰라. 그러니까 왜 그래 너무 무모하게 지금 진행을 해버렸다. 야. 어? 이런 일을 안 해가가 안 잡아가지고. 엄마 잠깐만, 엄마 이거 엄마 지금 손재인데 엄마 그 지금 아무 그게 이만큼 지금 막히고 꼬일 일이 없는데 그래. 왜 갑자기 이마에 돌려놔 버렸어. 아이고 지금 이거 지금 이게 잠깐만 엄마 그래서 날아간대. 지금 엄마 이래가지고 괜히 일을 다 꼬여가지고 일 맡아놨으면 오잖아. 그러고 엄마 여기 딸내미 앞으로는 해보면 아들내미가 가만히 있겠는겨. 그런 거 좀 말 안 하던데. 엄마 지금 말라나 그거를. 그걸 엄마 지금 말라 합니까? 성주가 완전히 뭐 까지 비지 없는다면 잘못했구만. 그걸 왜 자식 앞으로 그걸 막 아마 이만큼 다 안는가는 뭐.